자, 남쇼의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좀 찍을게요. 네. 이렇게 되게 각각의 부스들이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고요. 뭐 개도 입장이 되네요. 네. 자, 사실 여긴 일반인들이 그냥 관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그 딜러인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공간인데 아무튼 개도 네, 들어옵니다. 자, 각각의 부스들이 이렇게 쫙 진열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교재들이 이렇게 쫙 있네요. 와, 교재들도 많고 네. 가끔 가다가 이제 저렇게 네. 와우,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끔가다 되게 유명한 분들이 제가 영상을 몇 개 찍긴 했는데 가끔가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막 공연을 하시기도 해요. 어우, 여기는 마샬 앰프가 수두룩하게 쌓여있네요. 와우, 엄청난 저 캐비넷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마틴 부스를 지나서 사가뮤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니벌 뮤직맨도 보이고요. 자, 여기는 마틴 기타의 부스고 저쪽 끝에는 LR백스들 보이네요. 오케이, 야. 자, 자, 그렇고요. 자, 여기 사가뮤직 부스에 왔습니다. 사실 사가뮤직이 제가 많이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하고 있어요. 슈피리어 케이스, 골든 게이트 케이스, 뭐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혹시 여기 피버글래스 케이스인데 이것도 저희가 좀 수입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나중에 좀 상황이 되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탄 기타라고 해서 뭐 집시 재즈 기타 이런 것들도 하고요. 뭐 시그나노도 하고 뭐 일렉 기타도 저렴한 라인들, 예, 네, 일렉 기타도 저렴한 라인들도 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은 여기 이제 블루리치인데, 네, 여기 다양한 라인업들 보이시죠? 네, 저희가 많이 익히 봐왔던 것들이고요. 네, 블루리치 말고 다른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탈, 트레디셔널 메탈 바디 트리콘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해요. 이런 것들도 하고, 이건 점버 바디, 이게 블루리치인데, 네, 점버 바디 블루리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대, 두 대 정도 수입은 아직 했었는데, 네, 현재는 재고는 좀 없어진 상태고, 품절이고요. 네, 그래서 프리워 시리즈의 263 모델이 보이는데 프리워에서 263 시리즈가 좀 사실 가격이 좀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좀 수입을 안 하고 있는데 I'm good? 네?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예,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 아, 누가 말 걸어서 예,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매장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180A도 보이네요. 히스토릭 시리즈 180A도 보이고 여기 블루리치는 사장님이 직접 공연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앞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공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바이올린인데요. 네, 바이올린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 키 큰 분 있죠. 이분이 데이빗이에요. 저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항상 가면 Hi David, Hi David, How are you David, How are you David, I'm fine David, I'm fine David.
Yeah, David is wonderful 이름. Wonderful 이름? Wonderful name, isn't it? Yeah, wonderful 이름, David. Thank you, David. 맨날 이렇게 장난치고 그래요. 네, 되게 썰렁하죠? 예, 그 외에 많은 이제 클래식 기타들도 여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집시 쪽 관련된 벤조나, 뭐, 네, 이런 기타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돌린도 판매하고 있고요. 다양한 악기와 케이스, 이런 것들을 사실 취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블루리치 이쪽 사가뮤직이랑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사실 제가 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아, 예, 지금 저희 한국의 정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일단 블루리치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블루리치 좀 분위기를 좀 보여, 아, 그 예, 남쇼 분위기 좀 안에 부스들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네, 요쯤에서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합니다. 아, 너무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자, 저희 이벤트 아시죠? 테일러 티셔츠 주는, 드리는 이벤트도 많이 참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